제 옆에는 오늘도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고생해 주시는 김봉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헤어스타일 좀 바뀌셨습니다. 아 예, 많이 못 자르고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아 바쁘시구나. 예, 춥기도 하고. 예, 우리 김봉신 대표님 다음에는 우리 귀향 영화 보셨어요 혹시? 아 예전에 나온 거. 예. 예, 못 봤습니다. 그 기왕의 조종래 감독이. 아, 예. 네. 아, 귀한 분. 바쁘시지 않으면 같이 좀 옆에 앉아 계시다. 아, 예. 일정이 있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여쭤보기도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를 네. 요청드려서 저는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를 이제 인뎁스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개별 심층 면접이라고. 짧은 30분, 길면 뭐 1시간 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때 제가 이사장님하고 아, 전국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인터뷰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아직은 제가 김용민 이사장님하고 더 친해져 입담이 좋으신 분인데 오늘은 조금 많이 하시다고 간 것 같아. 아, 예. 그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도 예. 내용이 아주 알차서. 네. 이 목사님 그것도 이제 그걸 뭐라 합니까? 안수라 그럽니까? 네. 되신지도 얼마 안 되신 모양이더라고. 아, 평안하고 이사장 하시고. 네. 아, 자 오늘 빅데이터. 예. 아, 좀 들어가 봐야죠. 네. 예, 예. 아르고스인가요? 아르고스 예, 볼까요? 예. 네.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보시면은 이게 그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슈인데요. 네. 전체 227만 5,714건의 뉴스 및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하철 시위가 그 이슈로 한 주 이슈로 네.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 다음으로는 뭐 선거법, 뭐 방경능력 보유. 이게 이제 방경능력 보유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 이야기일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빅스텝 금리 인상. 네. 그거는 이제 미 연준. 예, 연준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여러 가지 뭐 법률 위반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네. 뭐 그 음주인가 뭐 이렇게 예, 뭐 좀 나오는 게 있고요. 노동교육 최우선. 저는 이 여섯 번째 노동교육 최우선이라고 되어 있는 네. 요 이슈가 이번 정부와 관련해서는 예. 그 노조 뭐 부패 척결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비디오 올해도 좀 띄워주세요, 장 PD님. 네. 네 아, 띄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예. 12월 15일부터 네. 예, 예. 12월 21일까지 7일 동안에 그 뉴스 소셜 데이터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지하철 시위 이건 전작년 시위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쭉 넘어가는데 예. 예, 여기 보시면은 노동교육 최우선 새롭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저 노동교육 최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의 네. 노조 부패 척결인데 어떻게 될지 아, 전작년에 지하철 시위가 아 이것도 관심이 많군요. 예예. 전작년 지하철 시위가 이분들 계속해서 그 자신들이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예, 예. 시위하고 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론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작년에 지하철 시위에 지하철 시위요.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많이 불편하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커다란 비난이나 이런 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나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해가 네. 되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좀 늦어진 면도 있고 지금 사실은 당연히 이제 그 좀 불편하신 분들도 네. 예,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됨에도 마땅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아, 예, 조금 소홀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예산이 뭐 많이 들어간다 하면 네.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좀 줄여서라도 얼른 맞아요. 얼른 해야 시민 불편도 좀 해소가 되고 그 좀 불편하신 분들도 이동권이 보장이 돼서 그 이동이라는 게 많이 그 삶의 질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누군가 나서서 확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이 좀 됐으면 이건 오세훈 시장이 할 일이고 그 오세훈 시장이 뭐 어떻게 예, 좀 이렇게 뭐 타협을 봤다고 하는데 역시 뭐 뒤에 그 지하철 시위와 관련된 네. 요 전작년 시위와 관련된 어떤 네. 연관어를 보시면 예산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아. 예,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오세훈 시장도 나름 노력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이 좀 그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 이거는 참 시민의 불편을 뭐 뭡니까 볼모 삼는다고 하는데 네. 전장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시민의 불편은 그 전체 이제 공공 네.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도 당연히
더 큰 불편을 감내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속히 이거 해결하라고 이제 정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책임을 돌릴 게 아니고 정치에서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세훈 시장 이 방송 들으신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키워드 언급량, 이 예. 지하철 시위와 관련돼서 언급량을 보시면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관심도 많은 예. 거네요. 예, 넘어가 주시면 지하철 시위와 관련된 언급량 추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언급량 추이 좀 예. 보여주십시오. 예. 보시면은 꾸준히 계속 나왔는데요. 이번에 네. 1등, 아, 이거군요. 예, 1위로 나와 있는 거는 네, 지금 한 3천 건. 예. 예, 예. 여기서 이제 3천 건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네. 이 정도만 7, 8천 건일 텐데요. 이렇게 이제 예, 많이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장연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까지 불편하신 많은 분들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용어를 좀 헷갈리는데 예. 예, 그 미국에서 나온 용어입니까? 이 불편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되는 길이 전체 시민이, 전체 국민이 편하게 되는 길이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예, 언급이 되고 있다. 이것이 뭐 그 시민들이 나름대로 크게 컴플레인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예, 예. 해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감을 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 예, 맞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예. 이동의 권리와 자유가 있고 이분들도 예. 일상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책무인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 예산이 뭐 중앙정부 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 정도로 해결할 예산은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아마 중앙정부 예산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 다음 화면에 네. 연관어를 한번 보시면 아 그럴까요? 네. 예. 오, 그러네요. 전장현 뭐 장애인 시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뭐 출근길 불편이 있다 뭐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예산. 예산안 이렇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고 해서 뭐 6천억 네.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서울시에서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정부 예산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만 그래서 이제 국회라든지 네. 오세훈 시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고 예산 배정을 차분히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하루 동안의 키워드를 보시면은 네 예. 이거는 이제 저 비카인즈의 하루 키워드입니다. 예예 예. 역시 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죠. 예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찰 예 여기 인물에서는 역시 항상 윤석열 대통령 예, 여러 가지로 1등 나오는데요. 네 2등이 예, 여기 이재명 대표입니다. 아, 그런데 예. 여기 이제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젤렌스키 이 여기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은 이름이 두 가지로 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하고 젤렌스키가 이게 집계를 하면서 이게 예. 따로 나왔는데요. 예. 두 개 합치면은 이 젤렌스키 2등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많이 언급이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예. 전쟁에 대해서 예.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국내 언론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아. 예. 여기 이제 미국이 이렇게 예, 장소로는 미국이 1등입니다. 네. 예. 대한민국, 한국 이거보다도 더 많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있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에 갔던 내용도 같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이 문제도 저희가 좀 예. 자세하게 다뤄봐야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으로 따지면은 네. 국회 예. 어디 있습니까? 국회 또 더불어민주당, 네. 예. 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또 검찰, 국민의힘, 국회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언급량을 실제로 예. 이제 보시면은 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예, 요 내용은 이제 예, 그 거의 자정 무렵에 하루 전체를 언급량을 다 따졌을 때 윤석열 국내에선 이재명 주호영 뭐 이런 네. 정도이고요. 예. 미국, 한국, 뭐 경기, 중국 이런 식으로 많이 있고 국회 많이 언급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산안 네. 관련된 뉴스. 네. 그래서 두 개 정당이 아주 언급인양이 많습니다. 인물로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인물로 찾아봤는데요. 네. 윤석열 이렇게 보시면은 네. 예. 예, 이렇게 보면은 좀 논란이 되는 이준석이
예, 윤석열 관련돼서 이거는 제가 많이 언급된 건 아니고요. 아. 예, 최신 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검색하는 그 시기에 네. 바로 이제 올라온 이준석이 임박해서 당헌당규 개정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게 전부 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뭐 다 아름답고 이쁜 이야기들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요런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쪽방총 찾아 요런 것들은 매일경제에서 다뤘는데 예, 공개 행보. 조박과 이제 김용민 이사장이 김용민 목사께서 나온 이것이 관련이 수문교와 관련이 있던데. 아하, 그렇습니다. 가게 된 게.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렇게만 보면은 한파 속 쪽방촌 찾아 해서 좀 미담 사례처럼 이렇게 소리가 어느 신문이에요? 아, 매일경제. 매일경제에서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파 속의 쪽방촌 찾았다. 예. 대통령은 날씨가 뭐 영하 3도가 되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인가요? 그거 딱 안 갔는데 아하. 부부가 대비가 되네. 아 그렇군요. 제 김건희 여사 더 노력하는 거 훨씬 더 한파 속에도 예. 가고 아, 예. 남편은 영하 몇 도가 되는데도 원자력 거의도 안 가고 그렇군요. 예. 예 나머지는 좀 논란이 좀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YTN을 통해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그 지난 그 축구 그 뭡니까 국가대표팀 네. 하고 뭐 좋은 사진 많이 나올 때 하고는 지금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이제 예. 요거는 뭐죠? 이재명. 예. 아휴, 이건 다 완전히 그냥 부정적인 얘기지. 뭐 언론에서 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예. 그렇게 쓰러져내는 거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민생 예산과 관련해서 뭔가 좀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뭐 시행령 뭐 통치 관련 예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많이 깎지 못해서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 내용이 또 중앙일보에서 다뤄져서 이런 것들은 야당이 자기 역할을 좀 일부 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네. 그게 언론에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 어떤 게 또 네. 이 인물로서는 이제 주호영 젤렌스키를 제외하고 3위가 주호영인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주호영 여기서는 와 전체가 다 전체가 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산안도 굉장히 관심이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고요. 예, 한겨레에서는 이제 사설로 여야 예산안 부끄러운 지각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박홍근 두 원내대표 이번에 한겨레가 지각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이번에 민생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철 못 시키고 경찰국 그렇군요. 예산이라든가 한동훈의 그 인사관리 정보단 그거 완전 시행령으로 만든 단체들 아니에요? 이건 네. 민주당이 막았어야 되는데 50%를 합의를 했더라고. 아. 이런 걸 제대로 법인세도 뭐 1%를 했지만은 예.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냥 국회와 시행령과의 싸움이었는데 행정부의 시행령과. 이재명 대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는 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그거는 이제 뭐 올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합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민생예산의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얘네들이. 예. 그런 점들을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 무슨 뭐 지각하위에는 맨날 여야 양 뭉땅치기 항상 언론이 보면은 서로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제 배제됐다라고 하는데 정의당이 또 들어갔으면 또 그 부분에 교수님 말씀대로 좀 힘이 네. 실렸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왜 정의당은 또 배제시키는 양당이 다 여러 가지가 예. 있었겠지 뭐 자기네들이 또 이제 이거 외에도 합의할 사항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주머니 박권이 했었을 수 뭐 있었을 거예요. 예. 아. 예. 그다음은 이제 쪽지 예산이라 그러죠. 쪽지 예산. 아. 지금 오늘 이번에는 그러니까 안 하지만 서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여야 주요 정당의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로 가는 예산. 아니, 제가 어떤 것들. 의원하고 예. 이제 그 중진 의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예. 이름 못 밝힌 우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예. 수정안 통과시키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 또 예, 지역구 예산들이 좀 있어. 지역구 예산. 자기 지역구에. 아니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예. 그것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뉴스를 지나서 네. 여론조사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어젯밤에 또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예. 밤에 이걸 열심히 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요. 예. 이거 최근, 중요하네요. 예. 최근 세 개의 조사인데 오늘 네. 소개해드릴 조사가 이 디지털 타임즈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그 헤드라인을 장식한 거는 네. 그래서 국정 긍정률이 39.4로 40에 근접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2월 3주 NBS 조사 네. 그리고
역시 12월 3주 지난주죠. 네. 지난주 한국갤럽 자체 조사. 네. 요게 이제 항상 나오는 네. 요 내용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디지털 타임즈라는 언론사가 의뢰해서 12월 4주가 되는데 19, 20일 월화에 네. 조사한 요 세 가지 조사를 한번 비교하면서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교수님. 예, 중요한. 밤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예, 예. 설계에 따른 영향이 예. 어떠느냐. 네, 그걸 네. 좀, 밝혀라. 네. 라고 말씀 주셔서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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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세 개의 조사는 대표적인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아. 예, 전화면접. 아, ARS가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 예, 예.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요거는 MBS는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대선 때까지는 매주 나왔었죠. 네. 그리고 한국갤럽은 지금도 매주 나오고 있는 조사가 네. 되겠습니다. 지난주, 네. 둘 다 이제 지난주고요. 예. 그다음에 디지털 타임스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겁니다. 네. 예. 차이가 좀 있죠. 그럼 한국갤럽은 기존에 이제 MBS는 이게 월화수 조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2, 13, 14일 시간대를 잘 봐주세요. 예, 21시 밤 9시까지 조사를 했네요. 했죠. 저녁을 포함해서 조사를 한다. 밤까지 조사를 하는 네. MBS 조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국갤럽 자체 조사는 13, 14, 15 보통 화수목 조사를 합니다. 월요일날 설문을 확정해서 화수목 3일간 조사를 해서 금요일날 보통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사는 10시부터 18시까지니까 일과 중 낮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갤럽이 이번에 조사한 거는 요일이 좀 바뀌었죠. 의뢰 받은 거죠. 예, 의뢰를 받은 거죠. 의뢰를 받으면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 어떤 그런 퀄리티 컨트롤을 그대로 따라서 비슷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예. 또 설문과 관련된 내용은 이와 같이 언론사의 주장을 많이 수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월화 네. 조사를 했고요. 보통 보시면은 9시 45분, 9시 반이니까 아침 좀 일찍 시작을 해서 낮에만 조사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셋 다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럼 이 밤에 저녁을 포함한 거하고 낮에만 예. 하는 거하고 이 응답층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질 수 있죠. 예,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이 MBS 조사가 밤에 저녁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저녁을 포함하는 조사가 조금 더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시는데 핸드폰을 그렇게 받기 어려우신 어렵죠. 분들이 있죠. 예, 예. 예, 어떤 기계에 매달려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도구로 쓰시거나 하면 손을 쓰시기가 예. 불편하신 분들은 네. 저녁 때 조사를 해야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보통 예전에는 뭐 블루칼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뭐 생산직이라든지 뭐 돌아다니시는 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녁을 포함하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시간대만으로 따진다면 MBS 조사가 조금 더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출트리라고 해서 샘플링 프레임이 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라고 하는 게 M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거 돈을 내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열심히 여론조사 심의위에 돈을 내서 세 개 그러니까 SK텔레콤이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KT죠. KT 그다음 U플러스 해서 네. 가상번호로 네. 1000 샘플을 잡겠다 하면 예. 30배로 주는 이 가상번호를 MBS는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디지털타임스 한국갤럽이 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은 RDD를 쓰고 있습니다. 랜덤 디지 다이얼링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생성을 하는 거죠. 예, 010-0000에서 네. 0000부터 999, 예, 예. 999까지 생성을 해가지고 투입을 하는 무선전화 90에 유선전화 10%까지 들어가서 네. 제가 생각할 땐 추출틀은 RDD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3대 통신사가 들어가는데요. 알뜰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뜰폰은 지금 한 전체 한 1000만 정도 도달했다고 하지만 물론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받지 않는 전화도 포함이 되어 있죠. 태블릿이 받는 전화, 전화번호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그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의 RDD가 요 구성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타임스는 아침 9시 40분, 30분에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출근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예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한참 이제 출근해서 좀 사무직 종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바쁜 시간대는 맞습니다. 그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간대가 지금 이 셋 다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이지 않습니까? 네. 전화 면접 조사는 이렇게 투입하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에서는 골고루 들어갑니다. 근데 ARS는 그 한 시간을 다 잡고 거의 90%를 잡고 나머지 5시간 동안 그냥 회선을 조금만 열어놓는 것도 가능하죠. ARS 조사는. 그 ARS가 뭐 예. 리얼미터라든가 뭐 여론조사 공정이라든가 예. 지금 뭐 저 윤석열 지지율이 40% 이상 나오는 예.
그런 부분들은 어느 시간대 했나 이걸 보는 것이 쉽지 굉장히, 않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중요한데 전화 면접 조사는 이 시간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잡는데. 받아들이셔도 되지만 네. ARS는 그렇게 투입하는 회선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심위에 등록되어 있는 시간대가 이 시간대 중에서 어디에 집중했을까를 알기 어렵습니다. ARS 조사는.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 국민께 완전히 정보가 다 공개되는 걸로 따지면 전화 면접 조사가 더 솔직하죠.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응답률을 보시면은 네. MBS 조사는 20% 꽤 높은 거죠. 높죠. 응답률이 상당히 높고요. 갤럽 조사도 대선 때는 이게 막 17, 8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10%라는 거는 예. 예, 여기서도 11.5%인데 네. 예, 많이 저. 관심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죠. 이걸 비디오 말고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아예. 예. 네. 아 이게 글자가 예. 예, 시청자분께 잘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 예. 여튼 그래서 MBS 이 조사는 이게 네 개 회사거든요. 그 예, KRI, 예, 예. ACRC,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죠. 이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이렇게 되는데 이 네 개 기관은 예. 엠브레인 퍼블릭과 캐스테 리서치 네. 두 개도 포함이 되는데 이때는 두 개입니다. 자 여기에서 네. 그래서 12월 3주 국정 긍정이 여기서는 34 나왔습니다. MBS는 네. 갤럽에서 36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19, 20 조사에서 디지털 타임즈가 의뢰한 거에서는 39.4니까 여기서 조금 많이 올랐다. 3.4%포인트 올랐다라고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한번 예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기서 보십시오. 자, 중립 모른 모응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되게 줄었어요. 디지털 타임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네. 요게 줄고 이렇게 배분이 되는 과정 속에서 네. 긍정률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도 보시면은 기존에 MBS가 30, 네. 더불어민주당이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6이었는데 네.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도 33, 36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38점이 39.4로 둘 다 많이 좀 높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없음 모름 무응답, 즉 무당층이 네. MBS 26, 지난주 한국갤럽 자체 조사 26인데 네. 디지털 타임스 한국갤럽에서는 17.1이니까 네. 예 많이 줄었죠. 무당층이 줄고 예 두 정당으로 많이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저는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진보적 성향자라든지 보수적 성향자가 더 잡히고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덜 잡힙니다. 즉 언론사가 한국갤럽의 의뢰에서 맡기면 네. 이와 같이 정당 지지도도 양당으로도 쏠리고 국정 긍정이 좀 쏠리고 이렇게 높아지면서 잘 모르겠다 무당층 모르겠다 무응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질문지를 봐야 되나요, 이건? 질문 양이 여기가 좀 많습니다. 아, 예, 문항이 좀 많습니다. 아... 그 얘기는 네. 응답이 보류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응답 보류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질문이 많아지면 못 견디고 빠지는 거죠. 아... 예, 지지하는 정당이 뚜렷하고 국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저 뭡니까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샘플링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갤럽 자체 조사는 여기서 이제 이슈 문항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절제합니다. 조금만 네. 투입을 하는 것이죠. 예. MBS는 MBS도 이슈 문항이 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슈 문항이 좀 간명하게 네. 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언론사 조사들은 대부분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예. 빼먹어야 되니까 많이 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뭐랄까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좀 모르겠다 이런 응답은 좀 줄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진보나 네. 보수가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중도보다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네요. 보수가 많죠. 이거 중요한 사실. 보시면 그러나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도 뭐 중도하고 보수가 거의 비슷하지만 더 많다고 하기 어렵고 MBS 조사는 중도가 36으로 예 두툼하게 잡혔습니다. 보수가 많을수록 지지율은 또 올라가는 거네요. 윤석열 그렇죠.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좀 높아집니다. 아. 이와 같이 보시면은 네. 같은 전화 면접 조사도 설문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 네. 샘플링 프레임을 어떻게 그러니까 추출 트리죠. 어떻게 네.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률도 달라지고 각 지수가 3.4면 5점이 네. 이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없거든요. 아. 그런데 헤드라인은 이제 40% 육박. 사실 36도 40% 가까운 건데 네.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곧 40%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언론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밤중에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예, 예. 밤늦게 전화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여기에서는 요 조사에서는 국정 긍부정 물어보고요. 정당 네. 물어보고 네. 나머지 이슈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디지털 타임스 한국 갤럽에서는 정당이 맨 뒤로 빠졌습니다.
이것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네요. 예. 이게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때 이게 마구마구 그냥 뭐 몇 퍼센트 나왔다 해갖고 그냥 언론에서 그냥 받아쓰기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그 표를 저거 이게 좀 조정래 감독이 기다리시니까요. 예, 예. 그 좀 예. 대비되는 개념에서 예, 예. 모닝 컨설트 시간이 예. 오늘 아주 열강을 해주셔갖고 예, 예. 예. 모닝 컨설트는 왜 윤석열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는데 24 나왔습니다. 아 쭉 예. 올라갔네요. 또. 예. 19 모랬는데. 이 모닝 컨설트가 원래 주요 22개국인데 여기에서는 네. 21개국 중에 예 20등. 예. 꼴찌에서 두 번째. 아 예. 올라갔네. 24 나왔습니다. 예, 갑자기 바뀌었네요. 20%는 예, 24 나왔습니다. 아 위에 있구나. 예, 예. 예 여기 노르웨이. 어. 그래서 이제 이 긍정률로만 따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넷 스코어를 따져서 순위는 매기는데요. 네. 긍정률로만 따지면은 기시다 총리, 일본 기시다 총리가 22, 여기 노르웨이가 20. 그래서 이제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나마 좀 뭐 다 마카마카지만. 네, 예, 하여튼간에. 그래도 좀. 좋은 것처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온라인 조사입니다. 온라인. 제가 그래서 계산을 계속 해봤는데요. 이 온라인 조사에다가 1.6 내지 1.7 정도 곱하면 전화조사 수치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1.65를 곱하면 지금 요 24라는 숫자는 전화조사에서 39.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예. 그 전화조사 그 갤럽에 네. MBS 갤럽 그리고 이번에 디지털 타임스 갤럽 여기하고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예. 그 1.7을 곱하시는 이유는 왜 곱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은 기사 총리도 되게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사히 신문의 전화조사하고 비교를 해보고 아, 비교를 해보면은 예, 예. 윤석열 대통령도 24 나왔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갤럽 조사라든지 비교를 해보면 MBS 조사도 있죠. 비교해 보면. 한 뭐 얼마 많이 반영이 안 돼요. 한 60% 반영되던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보정을 하려면 곱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온라인 조사는 사실은 여론을 선도하는 계층은 맞습니다. 여론 네. 선도 계층에서 좀 낮은 건 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따지면은 여론을 선도하지는 않지만 고령이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연세 지긋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은 이메일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여기에서는 빠지고 전화조사에서는 들어가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긍정률이 높죠. 그렇게 따지면 1.6 정도 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간에 온라인 조사에서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좋은 네. 시그널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네. 안 보여주셨는데 갤럽에서 지난 네. 그 3분기 통계를 냈는데 네네네. 30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분기 아~ 직권 3분기 직권 3분기에, 1년차 3분기. 아 이건가요? 아 예 나왔네요. 예예 여기 보시면은 뚝 떨어져서 횡보했습니다. 여기가 29 여기가 30입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50이었다가 29였다가 30이니까 상당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 직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60이었고요. 아~ 문재인 대통령 73이었습니다. 전 대통령 두 분은 이와 같이 상당히 50 이상 네.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30에 머무르고 있어서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 좀 분발을 하시면 이렇게 좀 올라가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갤럽에서 예, 예. 봤을 때는 3분기에서는 예, 예. 지지율이 30이다. 30입니다. 아, 예, 요거 평균이죠. 3분기 평균. 오늘 또 나오겠죠. 오늘 아닙니다. 연말에 두 주는 갤럽은 쉽니다. 아, 그래요? 직원 복지를 위해. 아,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보면 내년에 아. 이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3분기라는 예. 것은 10, 11, 10이죠. 아, 고 분기가 아니고요. 아, 그건 4분기. 예. 여기가 이제 시작한 게 직권 1년 차에서의 1년 차에서는 50. 5, 6, 7, 뭐 이렇게 될 겁니다. 5, 6, 7, 8, 9, 10, 11, 12, 10, 뭐 이렇게. 아. 여기 12월까지. 그건 맞네요. 3분기. 네. 네. 아, 그렇게 따지는 거네. 갤럽에서는. 예, 예. 10, 11, 12.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직권 1년차 4분기가 내년이죠. 아. 네. 그러면은 지금 뭐 ARS 조사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평균으로 따지면은 네. 아직도 분발하셔야 하는 그런 성적입니다. 네. 분발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간에 자유를 탄압하면 그게 분발인지. 아,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요. 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밤중에 전화하길 잘했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늦게 전화한 걸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 이렇게 지도해 주시니 또.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예. 아주 알찬 내용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 준비해 주셔갖고 네. 다른 부분들은 남았는데. 예, 예. 그 시간 있으시면 조준호 감독님 모신 다음에 2부 예. 할까요?
일정 있으니까 다음 주에 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 연말이잖아요, 그죠? 예, 예. 연말도 좀 다음 주에 MBS가 목요일날 나올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올해에 관련된 부분도 밤새셔야 되는구나.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